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좀 나눠봐야 될것 같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유가족 협회 지금 현재 대표 직무대리를 맡고 계시는 우리 송진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 이태원 참사가 무엇이 문제고 어떤 부분에서 지금 막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송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네. 지금 그럼 추모관 그때 문제가 됐다가 지금 해결이 된 겁니까? 아니요, 전혀 해결이 안 됐죠. 해결된 사실이었고요. 100일 추모를 할때 저희가 시청 앞 광장으로 옮겼습니다. 시청 앞 광장으로 옮길 때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녹사평역 지하 4층에 분향소를 마련을 해라 라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고요. 녹사평역이 굉장히 깊습니다. 아, 거기가 그러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또 아닌 거죠, 별로. 그 녹사평역 지하 4층까지는 분명히 있는데 거의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왕래를 하지 아, 않죠. 근데 그러니까 뭐 사람 왕래도 거의 없는데 빈 공간 그냥 내준 그렇죠. 거죠, 네네. 그죠? 자, 지금까지 이제 각 도시에서 이제 진실버스 운행을 쭉 하셨는데 지금 몇개 도시 정도 하셨나요? 14개 도시를 돌았고요. 그러면은 그 이제 진실버스가 간 지방 도시에서 주로 하신 활동이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시는 길에 나가서 선전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 피켓 시위를 주로 했고요. 지역에 계신 시민분들하고 시민단체 활동가분들하고의 간담회도 진행을 했고요. 저녁 때는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이제 추모회를 열었죠.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뭐 기소가 된 상태라는 말입니다. 네네. 지금 현재 이제 유가족 협의회에서 이제 특별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네네.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까닭이 뭡니까? 참사가 나고 바로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조사를 또 했고요. 특별수사본부는 당연히 경찰이었고요. 이 수사의 대상이 또 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거에 반하지 않고 그대로 하위직 용산경찰서장 수준에서 수사가 마무리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원래 알고 싶은 거는 왜 이런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진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왜그 자리에 경찰이 배치가 안 됐었나? 이런 그렇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근데 국정조사로 올라갔으나, 거기서도 뭐 제대로 진행된 게 없죠. 여당의 방해, 그리고 공무원들의 자료 제출 거부, 이런 거로 그 현장에서 있었던 바디캠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됐습니다. 바디캠이라고 하면 경찰들이 가지고 있던, 경찰들, 소방 공무원들이 가지고 가지고 있던, 있어야 될, 당연히 있어야 될그 바디캠이 국정조사할 때 겨우 2개 나왔습니다. 그것도 화면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는. 국정조사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종료가 그냥 됐고. 종료가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애초에 시작할 때도 예산 심사 가지고 시간을 한참 낭비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당이 빠진 야3당의 합의로 그냥 이렇게 반쪽짜리로 끝나버렸습니다. 이 지금 행안부 장관이 이것 때문에 탄핵되고 했지 네,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군가 이더 높은 쪽에서 책임을 지고 적어도 사과를 하기만이라도 했었으면은 아마 이렇게까지 끝까지는 안갈 텐데 네, 그걸 조차를 그렇습니다. 거부하니까 지금 그런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려면은 특별법이 있어야 되는데 발의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게 필요하죠? 특별법이 그 전에 대구 지하철 참사라든가 세월호 참사에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같은 경우는 선체조사위원회도 꾸렸고 사참위도 꾸렸습니다. 그렇게 했으나 사실은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인에 관한 거는 전혀 밝혀지 못했고요. 저희가 원하는 이제 특별법은 이 얼마 전에 저희가 진출버스를 운행하는 도중에 국민동의청원이 열리고서 열흘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시작이고요. 여기서 이제 특별법이 행안위로 올라갑니다. 행안위로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행안위원장이
조사를 하고 의결을 네. 해서 네. 그다음에 법사위로 올라가서 다시 이제 법사위 본회의. 네. 본회의로 올라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행안위원장이나 법사위원장이 모두 국민의힘 아. 위원입니다. 장재원 의원이 행안위원장이고요. 네. 김도부 의원이 법사위원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반대 의견이죠. 반대 의견입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겠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마약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뭐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은 색안경을 끼고 뭐 비난하고 이러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지 좀 유튜브나 예, 예. 뭐 이 극우에 이런 사람들이 예, 예. 이야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저희 가족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나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네. 우리한테 진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거는 정부이다. 네. 저거에 너무 흥분하지 말자. 흥분하지 말자. 예. 사실에 대한 관심이 조금만 있으시다면 예, 예. 우리 아이들이 마약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유리품 전체 마약 검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근데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결과는 발표도 안 하잖아요. 네. 검사 다 했으면서도 네. 일부 지금 희생자들 사이에서는 마약 검사를 한 것과 같은 형태의 그 모습들이 일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시체 흠집이 나 네, 있는 네. 경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마약 그런 시체 근데 사실은 이 사체를 가족 동의 없이 시신을 훼손하면은 그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네네. 원래 그 동의를 가족들이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시체 흠집이 있었다는 네네. 거잖아요. 네. 이거 마치 이제 소위 말해서 마약 감사를 하기 위해서 뭐 피를 채취하기 위해서 칼로 이렇게 쬐다든가 뭐 이런 흔적이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경찰로부터 수사 종료 보고서라는 걸 한 장씩 받습니다. 네네. 거기 딱 보면 네. 죄명 변사라고 돼 있습니다. 부모나 그 가족의 동의가 없이 예예. 시체를 거만한다거나 예.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변사체로 우리 만들었구나. 아이들을 전부 다 변사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 예. 부모가 옆에 있는데도 부모를 귀가시키고 변사체를 만들고 이거를 애들을 주사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검사를 한 거고. 네네. 원래는 동의 없으면 못하는 거고. 못하는 건데 그거를 아이들을 전부 다 변사로 만들어서 합법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네, 자기들이 네, 한 불법을. 네, 네, 네. 이게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네. 공정과 법치가 네.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훼손된 흔적이 있었던 그런 희생자, 네. 그런 유가족들이 그걸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거나 이렇게 증거 보존을 해 놓지는 않았나요? 사체를 제대로 확인도 못 했습니다. 아, 유가족들이? 네. 아이들을 옷을 다 벗겨가지고 예, 예. 자기들이 거만을 해 놓고 이 천으로 똘똘 말아가지고는 예, 예. 만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얼굴만 확인하고 그리고선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아니 근데 그 중에 일부 부분이 일부 예. 몇 분이 예, 예. 나는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신 분들은 예, 예. 그걸 확인했더니 그런 게 있더라. 아, 이렇게 예. 얘기가 된 거고 아. 이미 우리 아이들은 그럼 바로 화장이 됐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염이나 이런 하는 과정 이런 것도 없이? 염은 당연히 했죠. 아, 가족들이 참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얼굴만 드러내고 얼굴만 보고 몸은 다 가려놓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이런 일에 정부가 예. 이런 식으로 대처할 거라는 생각은 최고도 꿈에도 생각 안 했거든요. 당연히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겠지. 예, 예. 우리나라 정부가 그래도 선진국인데 네네. 아, 이 정도의 절차는 지켜주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자들을 처벌을 해주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죠.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후의 의심을 못했는데 네, 네. 이게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애도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저희한테 피부로 와닿기 시작하면서 이거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는 이미 사실은 조금 타이밍이 늦었던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의심, 네. 자꾸 의혹이 눈덩어리처럼 불어나기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네. 정부에서 저희한테 거만을 했으니 거기 촬영 기록은 사진을 당연히 남기게 돼 있거든요. 네. 당연히 법적으로 네. 남기게 돼 있는데 그거 자체를 공개를 안 합니다. 그거 당연히 다 찍거든요. 네. 변사체가 발생을 하면은 반드시 촬영을 하거든요. 네. 전신 촬영을. 그렇죠. 다.
그래서 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 사진도 안 보여줘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하다못해 예, 저희가 지금 구급일지라는 걸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 사망을 했고 네네. 어떤 과정에 의해서 옮겨졌고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으로 갔다가 저희가 46개의 영안실 그 장례식장으로 네네. 이송이 됩니다. 다목적 체육관에서부터 장례식장까지 가는 구급일지는 얼마 전에 공개를 저희한테 해줬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사망, 그리고 몇 시 몇 분에 확인, 몇 시 몇 분에 이송. 이송. 그러면 근데 그것도 조작된 것 같은 생각이 근데 드십니까? 저희가 궁금한 거는 거기까지가 아니고요. 네. 현장에서 몇 시 몇 분에 사망해서 다목적 체육관까지 오는 거가 사실은 그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예. 이건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뒤에는. 이 부분을 이제 공개를 안 하신 거예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현장에서 다목적, 사망 판정을 받고 다목적 체육관으로 이송되는 그 과정이 전혀 공개가 안 됐다는 거죠? 예,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차 구급일지, 2차 구급일지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2차 구급일지는 저희가 계속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불과 3월 17일인가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네. 그동안은 그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그걸 해줬고요. 근데 그거를 받아보니 모두 다 일률적으로 거의 똑같은 상황이고요. 네. 그 1차 구급일지는 전혀 지금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왜 공개를 안 하는지 이유가 뭐죠? 모르시겠지만 그거를 알면 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물음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예 공개조차 안 하고 왜 공개를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안 해주니 네. 저희는 이제 그게 궁금하니 그런 저 조사위원회를 꾸리자. 이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제대로 한번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게 실질적으로 없는 기록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없다고 그 조사위원회에서 딱 나오면 더 이상 의혹을 제기를 안 할 거니까. 네네. 반드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이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네. 이제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혼선 이런 게 엄청 심했었죠. 엄청나게 많았었고요. 예. 현장에서 순천향 병원까지 이제 아이들을 이송을 했는데요. 예예. 이송을 하면 예. 당연히 그 이송 해놓고는 그 구급차는 다시 현장에 가서 또 다른 희생자들 이송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어느 시점에 딱 돼서 이 구급차들이 운행을 안 합니다. 왜요? 순천향병원 앞에 전부 다 대기. 누가 대기를 시켜놓은 거죠. 아. 그리고 그 어느 시점부터 새벽에 한 5시, 6시 넘으면서 이제 구급차들이 이 아이들을 싣고 이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전 장례식장으로 흩어지는데요. 이거를 관할할 수 있는 사람은 웬 일개 소방서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할 밖으로 그 사체를 옮겨간다라는 예, 거는 예. 이 전체 관할을 통할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 누가 컨트롤을 했다는 거죠. 했다라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그거를 지금 밝히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아이들이 첫 희생자가 6시 15분쯤에 나옵니다. 네, 네. 마약 수사 중단이라는 통지가 11시 넘어서 11시 한 15분, 30분 그 사이에 1시간 정도 후에 그게 그 마약 수사 중지가 이제 네, 네, 네. 내려갑니다. 그 시간 동안에 구급 활동이 없습니다. 그 사이까지는 그 중지 명령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정상적으로 그 마약 수사만 했었다는 얘기로 그렇죠. 예상할 수, 추측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제대로 된 그 구급 활동이 없었다. 인원도 활동. 배치가 안 되고 네, 구급 활동 네. 활동 자체가 안 제대로 안 돼 있다가 이미 그 시간이 이제 넘어간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사실상 이제 그 시간에 저는 많이 희생이 많이 됐는데 그 시간대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된 구급 활동이 안 되다 보니 아이들을 어떻게 낳냐면 10월 29일이면 길바닥 춥습니다. 그렇죠. 엄청 춥습니다. 네. 거기에 알몸으로 길바닥에 쫙 누워놨습니다. 그 심장이 뛰고 있던 아이들도 당연히 멀쩡한 사람도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대로 지금 하나도 속 시원하게 딱 드러나 있는 게 없는 네, 것 같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 들어도 그렇고 하루빨리 이게 좀 특별위원회가 빨리 구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걸 국민들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저 같아도 궁금하니까 도대체 이게 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왜 이 구호 활동이 요 아주 그 중요한 시점에 구호 활동이 왜 제대로 안 됐는지 하고 왜 지금 기록들을 다 제대로 공개를 못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빨리 예, 좀 결과가 의혹이 다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대전 시민들 우리 충청민들한테 하시고 싶은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원이나 서명에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참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는 이미 저희가 지켜야 될 아이들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나와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는 그 전에 수많은 참사들이 있었고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그리고 이제 이태원 참사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저희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대로 만들어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만이 그래야 앞으로 똑같은 사고가 사회적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뭐 이상한 뜻으로 뭐 오해를 하시고 그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이런 사회적 참사는 여기서 끝을 맺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관심, 우리 이런 사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참여해 주시는 게 이런 사회적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국민동의청원은 5만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뜻이 저희와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면 서명운동에, 범국민 서명운동에 그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홈페이지 같은 게 저희 그 12구 이태원 참사 라고 해서 들어가면 그 서명할 수 있고요. 하고 참여연대나 이런 곳에 보면 그 QR이 있고요. 거기서 들어가서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참 생업을 다 팽개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힘내시고요. 네, 저희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